패션은 패션. 빨리 빨리 입고 와, 빨리 입고 와, 빨리 빨리. 여러분, 오늘 찍을 콘텐츠는 백스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입고 출근하나 인데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제 오늘 입은 자켓은 네. 솔직히 어디 겁니까? 아, 자켓은 그 FW 시즌 그 빈스 요새 꽂힌 브랜드거든요. 네, 이렇게 끈이 있고 아주 유행합니다. 네, 이렇게 막 돌릴 수도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네, 오, 그렇습니다. 예쁘다. 이렇게 뒤로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럼 쇼핑은 어디서? 쇼핑은 아마 여자분들 좀 많이 아시는 곳이긴 하던데 르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5일장이 열리는데 그 타임을 잘 이용해가지고 네, 한 번씩 이렇게 득템을 하는 편입니다. 아, 출근룩 한번 찍고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마존 강룩이라고 아, 악어를 찾아서 악어가 있는데 예, 상류에도 여기 악어가 있고 예, 이제 상류를 타고 내려가면 예, 하류에도 제가 또 이 포인트는 두 마리 끌고 다니시나 봐요. 악어 여기 또 있습니다. 악어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예. 보통 회사 다니실 때랑 일상룩이 동일하신가요? 아니요, 매우 다릅니다. 회사에는 저는 일단 무조건 편안한 걸 추구해가지고 그냥 뭐 청바지에 맨투맨 뭐 그런 거 입던가 뭐 회사 다닐 때는 그래도 뭐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제 셔츠에 이렇게 그냥 뭐 슬랙스 이 정도 입고 다닙니다. 백스코에서 약간 손에 꼽히는 패피로 꼽히셨던데 기분이 어떠신지? 일단 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포인트는? 예, 일단은 제가 첫 월급 거금들여 샀던 스카프고요. 이 스카프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그 시그니처 체크 무늬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서 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소소한 플렉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 아닙니까? 버버리. 예, 맞습니다. 네. 평소에 뭐 즐겨 찾으시는 쇼핑몰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무신사랑에서 가보는 편이고요. 네. 약간 좀 등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약간 할인을 다 해서 끝까지 할인을 해서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신사랑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에 맨투맨 같은 경우는 그 헤리티지 플러스라고 일단은 이런 뭐 좀 디테일 절개 부분이 좀 다르다던가 그래가지고 전 좀 이제 실루엣도 좋아하지만은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 마음에 들어서 사게 됐고 그다음에 신발은 이제 닥터 마틴 이런 좀 뾰족한 구두보단 좀 쉐입이 좀 둥그란 걸로 이건 국내에 이제 무궁화랑이라고 무궁화 상징이나 아니면 은장도 같은 거 위주로 이제 브랜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궁화가 이렇게 있네요. 네, 무궁화 모양이 있습니다. 룩은 그냥 최대한 편하면서 약간 루즈한 룩. 왜냐하면 오늘 좀 루즈하게 지내고 싶어서 루즈한 업무를 좀 추진하고 싶어서 그렇게 입었습니다. 회사에서 허용되는 그런 스타일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반바지만 아니면 솔직히 다 괜찮지 않을까. 예, 그 안에서 자기한테 어울리게 잘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실장님이 진짜 완전 오피스 룩의 정석이시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 분위기가 나도록 이런 체크 이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의는 이제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색깔이 조화가 되도록. 이 자켓은 상당히 비싼 겁니다. 제 이제 예, 랑방입니다. 네, 제가 그 신혼 때 장모님께서 명품 샵을 가셨다가 한벌을 맞춰주신 건데 그 바지는 너무 노티 나서 못 입고 이렇게 상의만 입고 다닙니다. 네. 입까지 허용되는 복장? 뭐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슬리퍼만 안 신으면 될 것 같고 신발은 네. 저희 홍보실 직원분들 조금 스타일이 자유분방하잖아요. 난장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보십시오. 노란 운동화에 우리 오늘 안보경 과장 그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티를 안 입고 왔군요. 아주 오래된 그 티를 집에서도 40년 된 거 집에서 입다가 바로 출근을 하는 그 티가 있는데 그걸 오늘 이 찍는다고 특별히 안 입고 왔는데 뭐 우리 홍보실은 그 정도 수준? 저희 홍보실에 있는 근혜 대리님 모셔봤습니다. 오늘 입으신 룩의 컨셉에 대해서. 아 컨셉? 그런 거 없는데? 줄무늬는 절대 배신 때리지 않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입었습니다. 평소에 약간 입으신 스타일하고 회사 다닐 때 입는 스타일하고 좀 많이 다르신 편이신가요? 아 근데 저는 원래 캐주얼한 옷을 즐기는데 회사에서도 캐주얼한 옷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난장판이 어떤? 굉장히 부담스러워. 잠깐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A few moments later. 오늘 입으신 착장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이요? 네. 원래 평소에 꾸안꾸를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꾸안꾸고 오늘 좀 그레이색으로 맞추고 오늘 키워드가 먹구름입니다. 왜 먹구름으로 정하셨죠? 오늘 수요일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톤온톤 맞나요? 톤온톤이고 이거 그 조군샷 슬랙스는 저기 무신사 스탠다드. 아 무신사 사랑해. 슬랙스 사랑해요. 2만원 19,900원에 샀을 겁니다. 그 신발은 닥터 마틴 제일 전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아주 예. 저 입사 1년차까지는 좀 정장을 입고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넥타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조금 역량이 떨어져서 오히려 이제 좀 편한 옷으로 업무 역량을 이거 혼나는 거 아닐까요? 태페부산 이번에 담당하시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네 한번 소개. 태페부산 저희 그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 1홀부터 2홀 한 개 반 홀 규모로 이제 열리고 사실 이게 되게 부산은 신발 패션 산업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커왔고 특히 신발 산업 엄청 오래 됐고 그리고 신발 브랜드들이랑 뭐 그 작은 디자이너 브랜드들부터 해서 뭐 세정이나 파크랜드 형지 뭐 이런 큰 브랜드까지 다 참가하니까 부산의 브랜드 패션을 확인하고 싶다면 저희 태페부산에 가서 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부산의 패션을 확인하고 싶다면 태페부산으로. 네. 페페 패션 앤 패션. 패션 앤 패션입니다. 패션 앤 패션 앤 패션. 패션 앤 패션. 패션 앤 패션. 좀이 나가야겠어요. 아무튼 패션 전시에 많은 관심 만관부. 자 이렇게 백스코 피플들의 출근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백스코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딱딱하실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입니다. 저희도 약간 스타일링을 캐주얼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되게 보시는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